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. 스타트업 기업,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절감 꿀팁 대방출 그 13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2018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. 우리가 요 세제 혜택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업 촉진, 고용 촉진을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세제 혜택인데요. 상시 근로자 수한명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무려 1,000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고, 요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 두셨다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적용 요건은 단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가 있고, 이제 업종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, 어쨌든 요 요건,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, 이제 업종 요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,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호텔이나 뭐 주점업이 아닌 이상 요 세제 혜택은 업종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증가하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에 대한 그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무려 1,0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또그 서울 수도 그러니까 서울 시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,100만 원을 1인당 1,100만 원, 작년에 비해서 근로자 수가 한 명만 증가하여도 1,000만 원에서 1,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, 상당히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,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 원,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한데요.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청년 외에도,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, 청년 외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일반 기업,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해도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 원,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, 뭐 이제 채용을 장려하는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하나,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우리가 이번 해에 만약에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면, 그 다음에도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될게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,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에도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시면, 예를 들어서 올해 인원이 두 명이 증가를 했고, 세액공제는 2,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, 그 다음에는 인원 감소만 없다고 하면 2,000만 원을 또한번 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수 있겠죠. 요 제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뽑았다가 바로 다음에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인원분만큼 또 세금 추징이 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시라는 입장에서 2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. 2년간 유지하셨다, 그 이후에는 감소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. 2년 이내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상시 근로자 수를 잘 유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죠. 근로자 1인 채용 시뭐 최대 1,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, 올해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